오늘은 사과나무 상단에 진딧물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래서 진딧물 약을 방제를 하였습니다. 20리터 두 통에 해서 방제를 하였고,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인을 해 주었습니다. 끈으로 유인을 해도 되는데 이 가성비가 좋은 듯 하나, 시간이 너무나 많이, 가격은 저렴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지를 상처를 내기도 하기도 해서 이클립 5호를 가지고 전체 다 유인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전체 다를 이렇게 유인을 하고 전체 다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유인을 할 때 사용 방법은, 이클립 사용 방법은 한쪽으로 약간 떠오르게 나온 쪽을, 속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습니다. 직각으로. 그렇지만 그것을 반대로 다시 이용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클립을 가지고 유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. 지금 올해 식재한 것이지만 이제 한 4개월 정도 자란 사과나무가 수형을 찾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밭을 이렇게 전체 다 유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. 끈을 가지고 유인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클립을 가지고 전체 다 유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유인 작업을 한 것이 이렇게 이 클립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. 5호를 가지고 5호짜리, 5cm 5호짜리를 가지고 이 클립을 가지고 하나하나 전체 다 유인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상단으로 나무가 더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클립을 가지고 전밭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.